오늘은 어쩐 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려고. 쿠바에 다녀온 기념으로 쿠바의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히또 룩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준비물은 라임, 민트, 설탕, 럼, 탄산수 정도면 되겠습니다. 얼음. 그리고 우리 레시피는 제이미 올리버를 통해서 좀 따라해봤습니다. 먼저 라임을 굴려주세요. 아 맞다. 떼굴떼굴. 굴려야지 안에서 즙이 이렇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향이. 오! 냄새 난다. 아 너무 좋아. 왜? 진짜 즙이 냄새가 나? 오. 그다음에 꼬다리를 잘라주고. 자르고. 응? 이렇게 나와야 돼. 아, 좋아한다. 좀 예쁜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편집.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1cm보다 좀 두껍게. 넉넉하게. 오 라임 즙이 막 펑펑 터지는데 4등분 해주십시오. 이 칼이 너무 잘 들어서 무서워. 조심해. 그리고 오, 향 좋다. 라임을 투하 넣어주고 그다음에 민트잎을 한 7개 8개 정도 조그만 거 위쪽으로 발라주십시오. 오 향 봐. 향 장난 아니야. 민트 향. 민트 향? 네. 손바닥으로 아주 빡 내렸죠. 빵! 더 세게! 박치듯이! 빵! 그치? 그렇게 해야지 향이 새어나오는데. 투하!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한 숟갈 정도 넣어주세요. 원래 설탕, 하얀 설탕이 필요한데, 요즘 흑설탕이 아주 유행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즙을 내야 돼. 한 8번 정도 꾹꾹 눌러줘. 그치? 꾹꾹. 라임즙이랑 민트즙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바카디를 50ml 넣어주세요. 와, 소리. 50ml를 넣어주세요. 얼음을 일단 넉넉하게 많이 넣어주세요. 스트레스 풀기? 아주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려쳐주세요.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계십니까? 아, 좀 쌓이는 것 같아요. 잘게 끓어서 얼음을 올려주세요. 그냥 탄산수를 트레비 라임 맛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라임 맛이 중요하니까요. 조금만 더 채워주세요. 스톱? 조금만 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빈칸은 얼음으로 채워주세요. 가득 찰 정도로. 그렇지. 오케이. 완성? 이제 큐바 모히또가 완성되었습니다. 큐바 모히또.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쿠바에 왔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쿠바의 맛이 나는지 한번. 먼저 한입 드실까요? 아 맞다. 한번 섞어야 된다. 한번 섞어야 돼 이걸로. 잘 섞어주세요. 그지 그지. 이거 섞지 않으면은 술만 드립다 마실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쓰면은 설탕을 좀 더 넣어주고. 잘 섞는 걸 깜빡했습니다. 큰일 날 뻔해. 다시 한번 쿠바에 왔다 생각하고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잔 하시죠. 아 맛있어. 훨씬 나아졌어? 근데 독하다. 취향에 따라서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럼을 다 절반만 넣어. 아니면 설탕을 더 넣는 것 같아. 아니야? 충분히 당도는 괜찮은데 알코올이 너무 세. 그렇구나. 한 번에 가겠어. 맛있어. 맛있어? 그 민트 향이 잘 느껴지는 거. 민트 아주 아낌없이 넣었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사실 원래 데코레이션으로 민트를 올려줘야 돼. 아 맞아. 마지막에 이걸 한번 쳐서 향이 잘 나도록 항상 이렇게 쳐줘야 돼. 네? 딱 이렇게 하면 딱 세워줘야지 이렇게. 아하! 완성!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엄청 간단하고 집에 친구들 자주 초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렇게 갖춰놨다가 대접해 줘도 좋을 것 같아. 소주가 나 아까 처음엔 어땠겠어 아주 럼만 아주 쓰군요? 실패입니까? 멋있지? 그래도 향이 잘 나요. 라임을 아낌없이 넣어가지고 아주 라임을 충분해. 만족스럽습니다.